오늘은 국내에서 사무용 의자로 가장 인지도가 높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DG 브랜드, 화려한 게이밍 셋업에 어울리는 CDG GC Pro 게이밍 의자를 출시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올해 초에 출시된 제품이기는 합니다. 사무용 의자로 유명한 브랜드에서 게이밍 의자를 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이기도 했어요. 현재 대략 한 달 정도 의자를 계속 앉아보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게이밍 의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고 실제로 앉아봤을 때 척자감은 어땠는지, 게이밍 데스크 셋업에 배치했을 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하나씩 후기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용하면서 다른 게이밍 의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징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통풍 시트와 RGB 조명 시스템. 먼저 디자인은 기존 게이밍 의자와는 다른 꽤나 파격적인 디자인입니다. 컬러가 블랙 블루, 그레이 레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레이 레드보다는 블랙 블루가 어두운 셋업, RGB 셋업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저는 블랙 블루 컬러로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가 베이스로 적용이 되었지만 포인트로 블루 컬러가 부분 부분 적용이 되어서 투톤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팔걸이 프레임과 바퀴 힐 내부 컬러가 다르게 적용된 게 꽤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디자인 상까지 받았고 헤드부터 전체적인 쉐입까지 게이밍 의자에 많이 적용되는 스포츠카 컨셉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좀 더 변형을 많이 준 느낌입니다. 그리고 RGB 조명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다 보니 게이밍 데스크 셋업에 너무 잘 어울리고 더 몰입감 있는 게이밍 무드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RGB 조명이 직접 비춰지는 게 아니고 자동차 앰비언트 라이터처럼 은은하게 표면에 반사되어 표현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보통 게이밍 셋업의 경우 어두운 공간에서 화려한 조명으로 셋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공간에 배치하면 정말 잘 어울렸어요. RGB 조명은 후면에 있는 로고 하단 부분을 터치해서 RGB 조명을 켤 수 있었고 다시 로고 하단 부분을 짧게 터치해 총 4가지 LED 모드 변경까지 가능했어요. 같이 제공되는 동굴을 PC에 연결하면 PC 앱을 통해서 4가지 타입의 조명 효과, 컬러나 모드 속도 등 더 세세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RGB 조명이 사실 의자 후면에 있다 보니까 앉은 사람은 이 조명을 볼 수 없는 구조라 조명을 직접 보면서 게이밍 감성을 느낀다보다는 의자에 딱 처음 앉았을 때 그 감성,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와서 앉을 때, 또는 세팅되어 있는 의자를 쳐다봤을 때 방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데스크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컨셉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자 구조상 후면이 아닌 다른 곳에 RGB 조명을 세팅해도 실제로 조명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쿨링 시트입니다. 이 의자는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그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 좌판 좌측을 보시면 터치 패널이 존재하고 여기를 터치해서 3단으로 조절이 가능했어요. 3단 조절은 바람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단에서는 정말 약한 바람, 3단에서는 강한 바람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아마 앉았을 때 바람이 얼마나 느껴질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걸 사용을 해봤을 때 1단에서는 솔직히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라면 잘 느끼기 어려웠어요. 얇은 반바지를 입어야 조금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단에서는 긴 바지나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살짝 바람이 느껴지는 수준이고 3단에서는 확실히 바람이 느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 허벅지에 막 강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와 엄청 시원하다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다 보니 너무 큰 기대보다는 장시간 앉았을 때 통풍이 안 돼서 땀이 차는 걸 방지해주거나 땀이 났을 때 천천히 말려주면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쿨링 시트는 강도에 따라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1단에서는 거의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지만 3단에서는 확실히 소음이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3단은 조용한 환경에서는 조금 거슬리는 편입니다. 저는 3단으로 틀다가 2단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괜찮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소음이 안 들리니 그냥 3단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RGB 조명도 그렇고 쿨링 시트도 그렇고 이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의자 좌판 앞쪽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두 개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각각 조명과 쿨링 시트 전원 공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조 배터리 용량은 20,000mAh라 쿨링 시트 3단 기준 약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RGB 조명까지 켠다면 사용시간은 좀 더 줄어들고요. 더 긴 사용시간을 원할 경우 더 용량이 많은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의자 기능도 좀 알아볼까요? 일단 높이 조절되고 최대로 내렸을 때 충분히 발바닥이 땅에 닿았습니다. 등받이는 왼쪽에 있는 이 레버를 돌려서 원하는 각도에서 고정까지도 가능했고요. 등판 각도는 최대 120도,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받이 움직이는 강도는 우측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조절이 가능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시 강도가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판도 좌측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서 5단계로 깊이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이 정도면 의자 전문 브랜드답게 기본기는 다 갖춰진 셈인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들었던 부분 세 가지가 있었는데 팔걸이 높이 조절과 유격 없는 등받이 사이즈입니다. 그중 팔걸이 조절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7단 앞뒤 조절, 7단 좌우 각도 조절뿐만 아니라 9단으로 높이 조절도 가능했어요. 보시면 팔걸이 높이 조절 시 생각보다 엄청 높게 올라옵니다. 이 정도 높이면 제가 경험한 의자 중에서는 아마 가장 높게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갈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게 엄청 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키보드 마우스 사용은 팔을 90도로 유지를 하면서 사용을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게임패드는 가슴 높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팔걸이를 최대한 높게 올리면 팔꿈치를 팔걸이에 지탱하기 딱 좋은 높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편합니다. 어깨나 팔의 부담이 확실히 적었어요. 그리고 등판도 보통 대부분의 게이밍 의자의 경우 고정했을 때 앞뒤로 살짝 움직이는 약간의 유격이 있는데 이건 고정을 해도 유격이 거의 없었어요. 유격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그 부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90도 각도에서는 확실한데 다른 각도들에서는 약간 느껴지니 이건 참고해주세요. 등받이 사이즈도 보통 레이싱 버킷 시트나 일반적인 사무용 의자의 경우 가로 길이가 꽤 긴 편이고 팔을 이렇게 뒤로 움직일 때 어느 정도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등받이 가로 길이가 의외로 작게 설계가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간섭 없이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팔을 크게 움직여서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꽤 중요한 요소일 거라 생각이 되었고요. 좌판은 메쉬 소재는 아니지만 다른 가죽 소재보다 바람 구멍도 더 많고 쿨링 시트 덕분에 일반 가죽 소재보다는 확실히 통기성이 더 느껴졌습니다. 거의 차량 시트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메모리 폼이 꽤 말랑말랑한 타입이라 확실히 메쉬보다는 훨씬 푹신푹신한 느낌이었고요. 메쉬 소재가 은근히 의자에 따라서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 엉덩이나 허벅지가 많이 눌리거나 압박이 심한 분들에게는 이런 메모리 폼 형태가 확실히 더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저도 사실 마른 편이라 푹신한 느낌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번에는 헤드레스트를 볼까요? 헤드레스트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죠. 일단 높이 조절, 약간의 각도 조절이 가능했고 쿠션감도 적당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자세로 딱 앉았을 때 머리도 어느 정도 지탱이 가능했고요. 특히 헤드레스트 길이가 좌우로 좀 길고 살짝 꺾여있는 구조라 의자를 뒤로 젖혀서 쉴 때 머리를 살짝 기울여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등을 감싸주는 느낌이나 척자감 자체는 의외로 앉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편했고 딱 느낌이 팔걸이 있는 실제 차량 시트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메쉬 소재처럼 감싸는 의자를 조여서 착자감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이런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생각보다 착자감 괜찮았어요. 그 외 우레탄 소재의 바퀴 움직임이나 팔걸이 쿠션감은 다 괜찮은 수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통풍 시트, RGB 조명 둘 다 사용한다면 생각보다 보조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줘야 해서 그게 조금 번거롭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약 89만원이라 CDG 의자 중에서도 꽤 비싼 모델이라는 점,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자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심하고 체형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같은 의자라도 누구는 불편하게 느끼고 누구는 편하게 느끼는 만큼 다른 분들의 후기나 의견도 같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래 직접 앉아보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가까운 CDG 매장에 가서 어떤 느낌인지 앉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CDG 매장은 그래도 꽤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의자를 앉아도 자세가 안 좋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꼭 신경을 써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